부자되는 지름길 가난대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지금 몇 일차가 끝났죠? 교육이 18회죠? 6일차가 끝났습니다. 벌써 6박 7일 중에 6일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오늘 참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죠? 예. 어제 저녁에 삼겹살 그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너무 맛있고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좋았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어제도 저번과 동일하게 삼겹살 파티를 하고, 원래 어제 저녁에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녹음은 못하고, 그냥 가볍게 그 취중 토크라고 하죠. 술 마시면서 이렇게 토크를 한 거를 어제 팟빵에 올렸고,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어떤 느낌들을 여쭤보고, 그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간에 같은 교육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받았지만 그래도 느낌은 각자 다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생한 느낌들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민규 씨부터 어제 어떤 문제점이 가장 좋았나요? 어제 오늘 따져서. 아, 네. 어제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아, 예. 일단은 지난주까지 멘붕이었고요. 네. 하도 이제 뭐 시세조사의 그 큰 장벽을 느끼면서 제가 멘붕을 느꼈고, 어제도 멘붕을 느꼈고요. 예, 어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부동산에서 경매 시세 알아보시러 오셨죠? 전화하셨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갖고, 옷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창피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멘붕이 왔고, 오늘 오전에 또 시세조사한 거 가지고 이제 협회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쓴 글인데도 제가 못 알아봐서. 거기 본인이 때문에, 작성한 보고서인데도 네, 제가, 본인이 못 알아볼 정도.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멘붕이 왔는데, 오늘 이제 수익률 분석표를 배우면서 아, 너무 행복했어요. 저게 내 물건이었으면. 아, 내가 저런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자, 그렇습니다. 어제 시대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팀별로 했지만 원래 그게 자기 보고서가 돼야겠죠. 그런 양식으로. 그걸 토대로 오늘 정말로 이게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는가. 그 수익률표를 뭐 보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자, 재홍 씨는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그 전에는 좀 막막한 게 좀 많았는데요. 네. 막 민규 씨처럼 좀 답답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오늘 그 마찬가지 저도 수익률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돈이 되는구나라는 걸 딱 알고 나니까, 네. 뭐 미세하긴 하지만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전화하는 것도 조금 이제 전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에 이렇게 뭐 공부한다고 각자 멀리서 오셔가지고 아산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이 지금 어버이날인가요? 네. 네, 어버이날인데 멀리 캐나다에서 뭐 전화가 온 사연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혜 씨 사연 잠깐만 듣고 넘어갈까요? 네. 호수 있는 딸과 사이가 전화 왔는데요. 네. 엄마 뭐 하냐 그래서 공부한다고 빨리 끊으라 그랬어요. 따님이 그 어버이날이었는데 멀리서 아버지도 못하고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근데 그때 너무 중요한 수업이라서 엄마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끊어줄래 이랬어요. 아, 그래 짧게 통화를 하셨나 보네요. 네네네. 네. 멀리서 캐나다? 아니 호주. 호주 퍼스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도 경매 공부에 매진하느라고 딸의 전화를 무참히 끊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경혜 씨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휴일임에도 휴일을 다 반납하고 이렇게 와서 주말 내내 공부하시는 게 정말 힘드실 텐데도 한 분도 조는 거 없이 정말 재밌게 하시는데, 자, 오늘 컴퓨터를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컴퓨터를 쓰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양숙 씨. 예. 예,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 예.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머리는 안 되고 손도 떨리고 안 되고 그냥 그래도 주사장님과 다른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셔서 간신히 벗어나겠는데, 아무래도 그것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예, 컴퓨터를 집에서 좀 활용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컴퓨터를 안 해보신 세대가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번에 스파레지 위기는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이 있고 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자 젊은 분들은 어때요? 오늘 자 수익 씨는 어떤 느낌을 가졌나요? 시대 조사를 오늘 이제 분석표를 만들었는데, 예 이제 아, 이제 7일차 교육이 남긴 했지만 네. 6일차까지 교육 받아 보니까 네. 그 안개가 꽉 낀 그런 도로를 그냥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작 1일차 시작하기 전에는 네. 지금 그래도 이제 시야는 좀 많이 트였어요. 시야는 트였는데 제가 이제 CC가 낮으니까 현재 속도는 잘 안 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6일차 과정, 7일차 과정 마치고 나서도 이제 스스로 무한 반복해가지고 이제 완전 CC를 높여서 이제 빠르게 이제 쾌속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감은 많이 생겼고요. 네. 앞으로 또 남은 1일차 더 기대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수영 씨는 아까 보니까 컴퓨터에 이 엑셀이 안 깔려 있어가지고 한글로 어렵게 엑셀화 작업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엑셀 까실 거죠? 아, 그래서 쉬는 시간에 깔았습니다. 아, 깔았어요? 네, 깔았습니다. 경례 씨가 도와줬구나. 네. 혼자 다 됐어요. 경례 씨는 어제 특강 오전 뭐 그 시대조사가 거의 특강이다시피 됐잖아요. 오전 시간이. 그래서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감정을 가졌다고 아 정말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거는 민규형인데. 그래요? 네. 네 일단 부천 경매 순회보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는 느낀 게 되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희 이모님들한테 느낀 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이모님들 처음에 왔을 때 컴퓨터 거의 못 하셨어요. 진짜 거의 못 하셨는데 계속 이게 되는 게 계속 보이니까 오히려 저희한테도 되게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득될수록. 네네. 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것들이 되네. 네. 그럼 우리도 컴퓨터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욕심이 들더라고요. 컴퓨터 하나만 하는 걸 보더라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네요. 형매 씨는? 에보 씨는? 스네보 씨죠? 저도 잠깐 깜빡깜빡하네. 예. 이름이 나왔다가 부천에 사시는 경매 순회보 씨께서 이렇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희령 씨는 오늘 그 보고서 작성하시면서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느낌 아니면 어제 특강에 너무너무 뭐가 좋았다 어떤 부분이 좋았다 뭐 이런 거. 네, 성남의 유희룡입니다. 예. 앞에 마지막에 회장님이 제가 그 매매했던 그 사례를 해놓으신 게 아직 칠판에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6% 8% 이런데 네. 이전에 수업할 때 나왔던 세세조사표에 예. 20% 그 앞에 받았던 분이 20%더라고요. 예. 그 20%라는 건 이제 매매로는 진짜 꿈도 못 꾸는 숫자 같고요. 예. 근데 경매 온 거는 예.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제 아들이 지금 3살인데 예. 조금 더 일찍 저보다 더 일찍 예.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듭니다. 아 경매 공부를 예. 아 아드님을 예. 직접 시키고 싶다. 예. 조금 더 일찍 저보다 훨씬 일찍. 20대쯤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아빠 말을 잘 들을까요? 제가 이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겠죠. 예. 아빠가 모범을 보여서 예. 아들도 이 길에 빨리 뛰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성남? 예, 성남. 성남에서 오신 유희령 씨였습니다. 자, 성철 씨는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그 지난 4일보다 5일차, 6일차 굉장히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원래 열심히 했습니다. 원래요? 근데 더 열심히 했다니까. 네, 어떤 그 느낌이 있었나요? 일단 오늘 6일차가 끝나고 이제 느껴지는 거는 솔직히 주말에 굉장히 오기 싫었거든요. 여기. 예. 예. 오기 싫었는데. 이번엔 또 연휴라서 특히나. 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아쉽고요.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아쉽고요. 예.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시세 조사가 굉장히 좀 커다란 벽처럼 이렇게 하나가 놓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자꾸 부딪혀 보니까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그 협회장님이 과제로 내주셨던 이제 시세 조사 같은 경우는 협회장님이 정말로 하지 말라고 했던 직접 찾아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일단 부딪혀 보자 싶어서 이제 찾아갔는데.
일단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마인드를 바꾸겠다고 이제 얘기를 왔는데 네.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해가지고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일단 시세 조사는 제가 꼭 뛰어넘어야 될 벽인 것 같고요. 좀 계속 부딪히면서 꼭 극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시세 조사 수업이 끝난 다음에 네. 우리 스파레주 2기 모든 분들이 다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분위기가 네. 쫙 가라앉았었는데 네. 그냥 다 잘 될 거니까 다 극복을 할 거니까 네. 모두 다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그렇더라도 그 어제 아침에 성철 씨가 오셨는데 밖에서 잠깐 이렇게 뭔가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생각을 하면서 성철 씨가 그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찾아갔었다. 근데 그 5일차 교육이잖아요. 5일차 아침인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 뭐 잘하셨어요 하고 이제 대충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협회장님하고 특강 이렇게 그 오전 교육을 받으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하라니까 이렇게 바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저 질문 안 했으면 했는데 뒤에서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 금기시하고 하지 말라는 행동이 그거고 다른 여타의 교육기관들에서는 그렇게 사실 하라 그래요. 현장에 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거기서 뭔가를 느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느낌이 좋은 느낌보다는 나쁜 느낌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의욕을 더 꺾고 그 의욕이 투자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 그런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제 그 답변으로 참 많이 도움이 됐죠. 아, 그건 정말 하지 말고 색다르게 이제 조사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방법을 더 터득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고식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예, 저는 뭐 지금까지 모든 일에 이제 현장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랬는데 여기 또 나오잖아 현장이 예, 뭐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현장의 예. 답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교육일에 경매 교육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현장에 물론 답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 더 필요한 어떤 뭐 전화라든가 어떤 거죠 뭐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 어제 시세 분석하고 오늘 또 수익률 분석하니까 조금씩 안개가 조금씩 그치는 기분이 듭니다. 예. 그래 무한 반복해서 좀 모두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무한 반복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게 가르쳐 준 대로 네. 뭐 시세 조사 디테일하게 하고 네. 계속적으로 그죠? 뭐 무한 반복 글자 그대로 네. 예 네. 계속 하겠습니다. 아,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시기 싫다. 무한 반복하겠다 배운 대로. 자, 시세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가장 먼저 제출하신 우리 장현 씨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매에 대해서 가장 그 경력도 많으시고 투자 가지고 있는 물건도 많으시죠. 그런데 물건을 내자마자 아주 그냥 장문의 그 댓글을 받았어요. 협회님한테. 그걸 딱 받고 어떤 느낌을 그 받으셨는지. 아, 일단은 그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6일째 되면서까지 이제 느낀 거는 예. 일단은 뭐 제가 저 여태까지 공부하고 느껴 이제 뭐 경매를 갖다 진행을 갖다가 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그 체계가 좀 잡혀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재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딱 어떤 그 프로워 차트에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든가 이게 뭐 뼈에 있다 그러면 머리에 있을 것은 머리에 있고 뭐 자기가 붙어 있을 때 붙어 있는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남았지만 더 마지막까지 또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사실 저기가 있습니다. 저 세대가 컴퓨터에 애매하게 걸려 있는 예, 그렇죠. 예, 세대거든요. 그래서 장현 씨하고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해요. 예, 타자가 안 돼요.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뭐 받아 쓰기는 했는데 이게 타자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뭐 제가 느낀 게 아까 저기 그 컴퓨터 이모님들 말씀도 했지만 네.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오늘 해야 되고 엑셀도 하고 아리한글도 하고 캡처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해야 되니까 이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예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6일 차를 지내면서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마지막 하루는 이제 명도 과정이죠.
근데 아마 이 6.1차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많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걸 배우신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 나는 뭐가 부족해. 아, 나는 뭐부터 더 해야겠어. 뭐 그런 것들. 우리 경희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몰랐던 것을 공부하면서, 너무 참 좋았고요. 예. 저희들이 부족한 이 컴퓨터, 이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컴퓨터의 벽. 예,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협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 예, 우리가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 스파레지 2기가 함께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50대 분들이 여태까지 접하지 않고 그래서 사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색하고 이게 얼른 정복이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있거든요. 저희 뭐 PT생인 그분도 50대는 아니지만 사실 그러셨어요. 다른 일에 계속 종사하시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 컴퓨터를 정복하는 일이 뭐 그렇게 또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굉장히 고단위의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건데 그것도 차마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몇 번만 해보시면은 충분히 정복하실 수 있을 거라는데 경희 씨 자신 있죠? 그럼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뚜껑 열어서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오늘 제가 표를 만들었잖아요. 네, 저 자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네, 네. 시간을 조절해서 컴퓨터 연습하고 네. 그동안 배웠던 거 복습하고 네. 매일 일일 계획, 월 계획, 뭐 주 계획 이런 식으로 네. 월 계획, 주 계획 뭐 이렇게 주 계획, 월 계획 참 일일 계획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사실은 컴퓨터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로 많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컴퓨터를 좀 잘해야 좀 더 빠른 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어려우실 건데도 지금 6일 내내 보면 일찍 오셔가지고 전날 오셔가지고 거의 먼저 잠을 주무시고 또 그 연습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기도 힘드실 건데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이제 뭔가 도전하고 노력한 모습이야말로 그 경매 고수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사실은 반성이 되고 뒤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저는 한번 지켜봐요. 뒤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시나를 보고 제가 혹시 뭐 도와드릴 게 없나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6일을 했던 거를 어떤 식으로 나는 진행을 하고 어떤 각오로 좀 하며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뭔가를 더 준비해 와서 마지막 7일을 맞이해야겠다. 뭐 그런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민규 씨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특강 이야기 해도 돼. 일단은 남은 일주일 동안 이제 저 가장 기본적인 걸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숙제도 내주신 것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준비하면서 일회독에 좀 더 힘을 써보고 제가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일회독을 한 번도 못해서 어떻게든 일회독을 빨리 끝마쳐서 우량 물건을 검색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저번에 그 1일차 숙제가 1000개복이었죠? 1000개복이를 그때 몇 개 하셨죠? 그때 300개. 300개? 300몇 개 했습니다. 300몇 개 보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300몇 개 하면서. 정말, 아. 농지가 많고. 네, 진짜 농지도 많고. 진짜 상상 못했던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선박,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자동차도 있고. 네. 무슨 염전도 있고. 그러면서, 아. 보는데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다가도 약간 이제 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뭐 엉덩이 아프고 막 손가락이 막 저려오고 막 그래서 네.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래도 그런다는 게 정말로 네. 힘든데 1000개 보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만우 총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파레주의 이 6박 7일 스파레주의 특징이 그 단기 속성이잖아요. 단기 속성에 다만 일회적인 가족이 빠져 있는 거고, 그거를 사실 우리가 지금 3주차 온 거죠. 매주 1000개씩 봤으면 3000개는 그래도 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가서 이번 주에 우리 에보시는 한 2000개는 보시겠네. 그죠? 일단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00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1000개까지는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도 300개밖에 못 봐서. 네. 네. 그럼 우리 순해보시는 어떤 앞으로 지금 6일 과정을 배우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루 7일인데 그 안에 뭔가를 제일 준비를 해서 와서 마지막을 장식을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느낌, 각오 뭐 이런 거. 아직 지금 오늘 배운 것도 소화가 안 돼서 네, 일단 소화를 하고요. 네. 일단 꾸준히 물건 검색하고 적어도 부동산 업자와 좀 이렇게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게 네. 그럼 그런 마인드를 갖추려면 어떤 걸 먼저 선행해야 될 것 같을까요? 일단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화 번호 누르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전화하기 전에 뭘 좀 짜긴 짜야겠죠? 그렇죠. 그걸 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자, 성철 씨는? 아무래도 지금 제일 큰 벽으로 느껴지는 그것부터 제일 먼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세조사에 대해서 조금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이번 주에는 최대한 많이 부딪혀보려고 합니다. 네. 최대한 많이 부딪혀보고 일단 두려움을 좀 많이 없애고 좀 그렇게 다시 오고 싶습니다. 네. 그 시대조사할 때 그 A 해주고 A 시리즈 뭐 이런 거 아시죠? B 시리즈, C 시리즈 이런 거를 좀 잘 병행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성 씨, 네. 각오와 느낌 어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 어제 강의 시작하실 때 네. 아마 시세조사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왜 그런지 좀 이제 느낌이 많이 오고요. 네. 진짜 시세 수익률 표에도 시세가 정확히 박혀 있어야지 그 표가 작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 형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기 붙들고 계속 전화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예. 막 대답들을 회피하려고 그래. 각오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뭐 물건 검색도 병행하면서 네. 7일차가 끝나고 저는 솔직히 여기 들어오면서 나가는 순간에 물건 하나는 가지고 나가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아, 예, 예. 이름 자체가 뭔가 스파르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도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진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빠른 시간에 낙찰을 하나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아마 그 처음 그 지금 희령 씨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 오셨을 때 그러셨을 거예요. 아, 일주일에 텀이 있으니까 내가 배운 거를 그때 일주일 만에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우고 하니까 괜찮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또 그건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내 노력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하셨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고 하시면서 계속 어떤 혼잣말 하는 것도 들어보고 같이 대화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느낌을 갖는 걸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좀만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경희 씨. 네. 경희 씨. 예, 6일 동안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머릿속에 넣어갖고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서 배웠던 걸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숙제도 좀 잘해야 되겠고요. 진짜 저도 여기 들어오면서 아 이거 공부하고 나면 물건 하나 우량 물건 하나 검색해서 어떻게 낙찰 하나 볼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왔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너무 성급한 생각이고 하나하나 잘 배워서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물건 하나 골라서 상담해 보고 싶은 그런 지금 각오입니다. 네. 자, 보시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시세 조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예. 네. 좀 힘이 들지만은 어차피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재도 또 해야 되고, 우리 일회독. 일회독도 이제 꾸준히 해가지고 빨리 일회독을 해서 우리가 우량물건, 꿈꾸는 우량물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숙 씨. 복부인이 되는 연습 숙제를 주셨는데, 네. 진짜 복부인이 되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계획이 너무 모호해. 둥글둥글하고 큰 계획이 없어 지금. 자세한 계획을 저기 약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일단 복부인 되려면 부동산 전화를 잘 해야 되고, 네. 또 자주 해야 되고 매일 같이 숙제에서 저기 뭐 협회장님 내주신 대로 하고, 또 안 되는 컴퓨터 저기 열심히 배워서 또 했는데 또 해보고 노력하고 또. 그 조사 건수 내주신 숙제 해보고 저 유능한 복부인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래도 진짜 복부인 될 때까지. 네. 네, 그거 이래도 가는. 이래도 하고. 네. 다음 주가 이 계획서 제출하실 거죠 저한테 양숙 씨만 특별히. 진짜 자신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왜 이걸 꼭 그 자꾸 물어보고 여쭤보면서 녹음까지 하냐면 이거를 이제 들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팟빵에 남아있잖아요. 이 녹음이 자기 목소리가. 그럼 나중에 이 팟빵을 계속 듣다 보면 분명히 자기한테 아 내가 전에 이런 말을 했었지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기억이 결국 자기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정말로 아름다운 말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말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자기 각오를 잊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어떤 핑계 저런 핑계 뭐 가족의 핑계 자신의 어떤 일의 핑계 뭐 자식들에 대한 핑계를 대다 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게 안 되거든요. 자 확실한 각오 세웠어요 재홍 씨? 네, 저는 이제 그 6일 동안 배웠던 거 한 복습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스파레주 교육 끝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은 경매 쪽으로 한번 집중해보고 연습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역시 계획이 구체적이시가 않아. 모호한 것 같아. 자, 수혁 씨. 네, 저도 일단 6일차 과정 동안에 있는 거를 복습을 다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솔직히 아직까지 1,000건 물건 검색을 못해서 그게 일단 제일 이번 주, 다음 7회차 과정 하기 전까지 달성해야 될 최우선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1,000건. 네. 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하나씩 있는 계획이 더 좋아요. 그러면 뭔가 될 수 있거든. 전체를 다 말하면서 나 다 해야죠. 당연하죠. 하지만 좀 더 하나의 계획만이라도 세우면 그거라도 달성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네. 경혜 씨 느낌. 네. 네. 저는 우선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 컴퓨터랑 나랑 친구가 되어 네. 컴퓨터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네. 일단 그리고요 네. 이제. 무조건 후퇴는 없고 전진만 할 거예요. 네, 후퇴 없는 전진만 하시겠다. 네, 네, 고고. 예, 예, 예.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자, 스파레주 6박 7일 과정 중에 이제 6일차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마지막 남은 7일차인데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뭐 피곤하시더라도 일찍 주무시지 마시고. 곰곰이 한번 6일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가 더 부족하고 뭐부터 서둘러야겠는가. 그리고 그 서두른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할 게 아니고 그래도 진행됐던 과제들은 있잖아요. 그 과제들은 꼭 수행을 하면서 마지막 7일을 맞이해야 하고
그러면서 좀 더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소금쟁이 노트에 앞에 보시면,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그 좋은 말이거든요. 중요한 말이고, 맨 앞에 페이지. 자,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궁시를 만든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조건이고 어떤 그 상황이고 자기의 어떤 형편이더라도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똑같은 상황이라도 정말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떤 핑계, 구실만 찾는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1번이죠? 예. 네. 1번. 항상 방법을 잘 모색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꼭 하시면서 스파레즈의 대망의 7위를 꼭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